자그나저나 이번에 종족 뺀이 뭐죠? 제대로 안 봤는데 가시멧돼지 악마 용족 아씨 이러면 리노 영랭을 정령 쪽에다 바를 생각 안 해야 되나? 펜스트업을 할까요? 아니면 살까요? 이거 애매하다. 뭐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 갑시다. 그럼 안정적으로 할게 그냥. 요즘 산발각 하다가 실패한 게더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아, 그래도 지네. 응? 어, 뭐야, 비겼어. 개굿. 한번 굴려야겠다. 에골드 좀 더. 일단 유닛 좀만 채워낼게요. 내일은 이번 병원 이제 수술 받으러 갈거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늦게 자면 안될 테니까 몇 시에 될지 나도 모르겠네. 내가 지금 수면 패턴이 근데 아프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네요. 수술이 9시인가 10시인가 이 정도일 텐데 내가 요즘에 6시쯤에 자거든 보통 밤에. 구독권이 돌아왔다. 아이고 야 나나치키님 1년 찍어도 감사합니다. 12월 찍어도 감사드려요. 환영합니다. 아이고도 감사합니다. 이제 왕관을 타셨네요. 제가 요즘에 되게 늦게 자다 보니까 근데 월요일날 집에서 6시 반이나 7시에 나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나가려나 그런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네. 바빠서 아유 현생 바쁘면 뭐 방송이야 뭐. 어차피 아 근데 구독해줘서 미안한데 이제 한동안 방송이 없을 텐데 미안하지만 한 2주간은 예 없지 않을까 적어도 2주. 아 요즘 그래도 아파서 제대로 방송도 못 하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라도 와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사직서 썼다고. 아이고야. 파이팅 하시고 예, 잘 쉬셨다가 더 좋은 기회 있길 바라겠습니다. 좀푹 쉬셔요. 공무원 되면 꿀빨 줄 알았다고. 공무원이 일하는 건 오히려 더는 안 그래도 힘들지. 공무원의 장점은 그냥 뭐좀 회사보다 덜 잘린다 정도지. 직업의 안정성은 높을 수 있는데 뭐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금 좀 센데 좀 구리거든요 상점. 롤 한번 굴리고 별거 없으면 업데릴게. 어? 아 이거는 근데 무시 못하겠네 씨. 나쁘지 않아. 이건 여기다 바를게요 그래도. 공격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진짜 10덕 이거 덕질은 진짜 끝이 없긴 없더라. 미치고서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긴 있어. 이번에 허리디스크 6월달에 터지면서 이제 계속 누워만 있었잖아. 그래서 누워서 이제 원래 하던 유튜브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거의 지금 4달째 덕질만 하고 있는데 보려고 준비했던 애니 목록이 아직 거의 죽어들지 않았어. 뭔가 좀 본다 싶으면은 분기가 끝나서 추가가 되니까 문 보기.
볼 그 목록이 줄어들질 않아. 자가격리. 근데 그게 자가격리가 집안에만 있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솔직히 미쳐 날뛰지, 감옥 아니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5년간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 특히 지난 한 4-5달간은 병원 갈 때 말고는 집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으니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별거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컴퓨터나 인터넷 없이 혼자서 자가격리하라 그러면 그거 뭐 나도 미치겠지만, 할 게 있으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 크게 지장이 있진 않지 솔직히. 리노 영능 쓸 때가 안 나오네 그나저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휘관님. 아우 저쪽도 폐허충이구만. 하필 저기 치네. 리필 가져갔어. 아 이거지. 까비. 오발 뭔가 발견해 봅시다. 놈이나 불안 같은 거 발견하면 개꿀. 아니 리븐인데요. 어? 아니 근데 멀록을 갈 수는 없는데요. 아 하필 불안이 뜨네. 뜨더라도 빗송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그래 보자 간만에. 이거 하고 좀 쓸만한 거 좀 찾아보지. 기계 팔아치우고 정면 팔아치우고 쓸만한 거. 해적은 이거보다 좋은 거 찾기 힘들겠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노미 같은 것도 쓰면 개사기 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아 이게 또 진화 이거. 와 집필인데. 와 이걸 저 야 뒤집어. 아까부터 이렇게 확률이 낮은 걸 잡고 있을까. 야수는 뭐 히드라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올라가서 그 멧돼지 그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노답이긴 하다. 되게 매진해. 쌀 20kg, 라면, 참치 5캔, 3분 짜장, 햇반. 저거를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야? 자가격리 하면? 자가격리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런 식인 겁니까? 서울시 표준 구호물품. 리븐을 죽여. 야이 개 거지 같은 리븐. 아 옌병. 아니 아빠부터 왜 이렇게 못 싸우지 진짜. 리븐. 아니 리븐 쳐 죽이라고 미친놈들아. 아니 진짜 내가 지금 70%인 걸 두 판 연속으로 지더니 이것도 지나? 뭐 이기는 판이 없어. 확률은 내가 아까부터 계속 무리한데. 세 판 연속 뭐야 이게.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씨. 꺼져 봐 씨. 야수가 없네. 어? 뭐죠 이거? 이건 뭘.. 뭘 팔고 뭘 내야 돼 이거? 멀록을 버려야 되나? 이러면 해적.. 아니 도발은 있어야 되는데. 멀롱을 팔면 독성.. 아니 여기다 독성 바를 수도 없네? 아씨.. 돌 걷네? 이게 뭐야 이게.. 돌아가냐 이거 글쎄다.. 모르겠네.. 돌아감? 질풍을 앞으로 했어야 됐나? 오, 웬만하면 이기긴 했네. 얘 좀 잡아줘. 거지 같은. 아, 더럽게 못 싸우네, 진짜. 얘 1등 하겠는데요? 얘는 못 이기겠다. 저 정도는. 그래서 이건 뭘 찾아야 되죠 이제? 흉을 모으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찾아봐야 되나? 약간. 일단 안 나와. 일단은 솔직히 이거 황금 빗성을 만들거나 두 번째 흉합체 찾기 전에는 여기서 우리는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알아서 성장하는 빌드여가지고 뭐 아주 좋은 리플레이스먼트를 찾은 게 아니면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솔직히 내버려 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뭐 하나 팔고 그래야지. 그러고 뭐 독성을 찾든가 뭐 맥스나 찾든가 그래야지. 니언님 어서 오세요. 이런 판은 또 처음인 것 같네 진짜. 이게 한 턴에 88 버프인가? 나쁘진 않아. 32 증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나쁜 버프 스탯은 아니긴 한데
오, 96.4. 진짜 나쁜 성장의 속도는 아니긴 한데. 달달하게 듣고. 이게 순방이었네. 일단은 유령인데 이놈 버리고 아르거스로 첨부 도발을 여기다 바른다? 아르거스 가져와야 되나 이거? 얘 버리면 너무 약해지네. 킹룸 로봇. 그냥 빗송 하드롤 굴려야 되나 진짜로. 빗송 찾을 때까지 무한 롤을 굴려가지고 길드를 붙인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흉합체도 안 나오고 빗송도 안 나왔어. 조졌다. 할 게 없네. 주전자나 사둘 걸 그랬다. 주전자나 사놓을 걸 그랬네. 이걸로 어차피 근데 1등은 안 돼요. 순방이라도 하자. 순방 그럼 되지. 리노가 역시 사기긴 해. 리노는 정말 꾸준히 좋은 영웅이네요. 전장 출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영능 그냥 무난한 하수인한테 일단 바르기만 하면 어떻게든 밥값은 하니까. 오, 3등은 했다 그래도. 과연 우리는 뭔가 뽑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멀록이야. 야, 이 독성 하나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놈 하나를 빼고 일단 사놔. 일단 빗송은 일단 안 나왔습니다. 88 버프보다는 독성 하나 넣는 게 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지? 좋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어차피 이번 판이 마지막 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어차피 아마 웬만하면 못 이길 거야. 아까 저 라파밍이가 독성 바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전부 모든 멀록에 다 독성이 발려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뭐 독성이면 뭐 스탯이가 뭐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겼네 근데? 뭐지? 빗송대가 사실 생각보다 셌다? 정령 개무서웠네? 뭘 찾죠 이제?
나오는 게 없냐 무슨? 와 진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와우 레전더리. 모르겠다. 우린 여기서 솔직히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최선입니다. 죽이지 못하네. 저 질풍 두 개가 좀 문제인데. 이건 어디다 발라야 될까? 애매하네. 아, GG. 좋았다. 우승 수고하셨습니다. 야, 황금 빗송으로 1등하고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빠데이. 빗송이 많이 뜨니 정말 쉽게 이기는구만. 5000달이 안정적 안착.